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우리는 이게 자동반사로 통일. 그렇죠. 이어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대 간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어떤가요? 네.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대답이 한 60%를 넘겼는데요. 20대에서는 그 절반인 한 30%만이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외쳐왔었던 50대는 긍정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부정적인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과거 세대는 긍정적이었고 미래 세대가 부정적이라는 것,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글쎄, 부정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 이후 한반도는 과연 어떨까? 네.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이 있습니다. 통일 과도 정부와의 한반도를 상정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떤 책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TV책방 북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의 장강명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강명입니다. 네,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세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미소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북해할 것 같습니다. 미중년.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장 작가님 되게 보고 싶었어요. 보니까 댓글 부대 뭐 이런 네. 것도 쓰고 20대 이야기한 또 표백이라는 것도 쓰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르포르타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 또 전직 기자였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소설을 한번 어떻게 나의 소설은 이렇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글쓰기를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재미있게 쓰는 그런 훈련 많이 받았고 제 소설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좀 사회적인 이야기 같은 거,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좀 가능하면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좀 안고 가고 싶은 그런 책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전업 작가들께서 작업하시는 걸 보면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슨 진짜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데일리 리추얼을 행하는 맞아요.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마무리하고 뭐 그런 자기와의 약속을 참 이렇게 힘들게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 작가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시간을 스톱워치를 정확히 재시고 네. 그리고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한 날은 1, 못한 날은 0. 그런 말 들으니까 아니, 매력은 좀 떨어지는데요. 아니 그게 네.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이걸 글을 쓰니까요. 맞아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뭐 방학 때 되면 정말 하루에 막 18시간씩 자고 뭐 이렇게 시계가 6시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전력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겁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저를 좀 이제 채찍질하는 장치로 시계를 스톱워치를 사용을 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그 항목은 몇 개나 되세요? 혹시 아내가 나한테 친절한 날은 1, 아내가 화내는 날은 0,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뭐 술 네. 마신 날 아닌 날 뭐 아침에 몇 시
제가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목표인데 네. 6시 반에 일어난 날, 안 일어난 날, 뭐 하루쓴 글쓴 네. 양, 뭐 이런 건 적어놓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시지만 아, 엄청난 네. 분이시라 생각이 들어요. 까칠한 남자예요. 네. 이번 저희가 함께 할 이 책은 상당히 제목이 도발적이에요. 네. 우리의 소원은 전쟁. 네. 의도하시고 기획 때부터 이 제목을 정해서 쓰셨습니까? 네. 제가 책 제목들이 제가 쓴 게 다 좀 이렇게 뭐 좋게 말해서 눈길 끕니다. 뭐 한국이 싫어서 네. 뭐 댓글 부대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고요. 이것도 제목으로 좀 눈길을 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분명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하면 다들 통일이라고 네, 네. 아까 오프닝에 나왔던 것처럼 네. 하잖아요. 거기에 좀 의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통일이냐 그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좀 생생하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그 탄탄한 스토리는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많잖아요. 자료들도 많고. 이 책에 보니까 에필로그에 많이들 밝히셨어요. 참고한 네. 논문도 있고 네. 책도 있고 감수해 주신 분들도 있고 직접 취재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독특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책 경우에는 조금 다른 책이랑 달랐는데요. 사실 뭐 북한에 가가지고 뭘 조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평소에 저 탈북 청년들 어떤 모임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강연이나 행사하는 거 좀 듣고 본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참고가 됐고 좀 문헌 조사의 비율도 높았고 그랬습니다. 탈북자들한테 감수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예예. 예. 탈북자 중에 이제 주승현 박사님이라고 저 통일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네. 이제 원고를 읽어주시고 이런저런 의견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자 시청자들이 이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통일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막 교류 협력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서 과도 정부를 배경으로 해서 평화 유지군 얘기 나오고요. 네. 또 마약상 네. 전직 특수부대 출신 군인 나오고 네. 인민군 인민군 네. 나오고 네. 이게 액션 스릴러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야 이런 소재를 뭐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액션 스릴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또 이제 막 이렇게 좀 서스펜스 있고 스릴 있는 얘기 저 자신이 되게 좋아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 탈북자 그 단체 돕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두 가지 다 합하면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 뭐 되겠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북한 편. 네. 뭐 너무 좋습니다. 본 시리즈 북한 시리즈 편. 네.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북한이 무너져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처럼 됐는데 마치 이제 이라크 전 이후에 이라크 같은 상황이고요. 거기 외교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엔 참 좋은 상황인데 미군도 주둔하지 않고 중국군도 주둔하지 않고 평화유지군이 가 있고 대한민국 국군도 이제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무정부 상태라서 북한이 그 전에도 굉장한 마약 생산 국가라서 거기서 이제 신흥 폭력 조직들이 네, 창궐을 합니다. 그리고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이제 일자리를 잃은 어떤 청년이 황해도의 한 마을에 오고 그 마을에 또 수상한 그 마약상들이 모이고 뭔가 이제 음모가 꾸며지고 네, 폭력적인 기운이 조성되고 거기서 제이슨 본처럼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마약상들이 남한으로 마약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 루트를 네. 찾는 눈호랑이 작전. 네. 한 줄 요약하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상정하에서 진행이 됐는지 장작가께서 그 상정하신 배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예. 김씨 왕조 시절에 북한은 불량 국가, 막장 국가였다. 김씨 왕조가 붕괴된 뒤 북한은 좀비 국가가 되었다. 국가라는 탈을 간신히 쓴 약육강식의 무정부 사회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멕시코, 콜롬비아, 온두라스에 비교했다.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나라, 엄청난 양의 마약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 마약 카르텔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나라, 선진국 옆에 붙어있는 최빈국,
동북아시아의 악성 종양, 몇 년 전까지 통일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자 악귀와 수라들의 축생도가 열렸다.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읽는데도요. 맞아요. 팍팍팍팍 진행이 돼서 아마 정말 흡입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 3일 걸렸어요. 오늘 바쁘셨네요. 이게요. 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 장 작가님은 참 묘사에 탁월하시구나. 근데 이게 인물 묘사와 상황 묘사가 정말 박진감 그렇죠. 넘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물을 좀 소개한 그 글들을 저작권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마약을 이제 남한에 퍼뜨리고자 하는 야심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최태룡 같은 등장인물. 네. 그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곰하고 이렇게 좀 섞여졌다. 인간과 곰을 뒤죽박죽 섞어서 빚어놓은 듯한 분위기다. 네. 그대로 정말 형상화가 되고요. 또 계영묵은 우두머리 늑대 같은 인상이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동물과 비교해서 예. 눈빛이나 성향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상황 묘사 보셨죠? 전 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그 사격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각도까지 넘버링까지 그렇죠. 다 해놓으셔서 이렇게 차례대로 촬영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로 훈련을 하십니까? 묘사에 특별히 좀 치중을 해서 이런 스타일을 추구해 뭐 그런 욕심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뭐 이렇게 뭐 완성된 소설가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묘사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뭐 플롯 짜는 것도 그렇고 다 좀 더 좀 욕심을 부리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원고 쓸 때마다 이게 이제 실전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의 경우에는 좀 인물도 이제 좀 개성 있는 인물들로 독자들이 이제 충분히 몰입해서 상황 같은 거 나오면은 쭉 잘 따라가게 그런 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작가들 보면은요 주위의 인물들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렇죠. 쓰시잖아요. 네. 좀 약간 두려운 거 있죠.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내 이미지를 혹시 가져다 쓰시면 어떤 동물로 뭐 여우를 닮았다거나 아니면 곰을 닮았다거나 곰은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영화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네. 옛날에 문자의 시대였고 그때는 이미지가 표현되기보다는 상상 속에 있었는데 네. 영화 등장 이후에 우리는 묘사력이 훌륭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장면을 찍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게 사진과 영화 세대에 많이 쓸 수 있는 소설적 작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거꾸로 이거 바로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영화판 건 파셨습니까? 예, 팔렸습니다. 그래요? 그건 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팔았고요. 저도 쓸 때 좀 이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요 작품의 경우에는 그랬고 영화 제작자들도 영상화하기 좋은 소재에다가 이야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갔습니다. 좋은 네, 조건에 사갔고 네. 요즘에는 사실 인쇄보다 이런 판권이 더 많다면서요? 크다면서요? 예,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네. 뭐 이제 이게 시나리오 작업이 되면 등장인물들이 좀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스토리를 보시면 이렇게 남녀 페어링으로 다니잖아요. 네. 예, 두 축으로 남쪽의 대표적인 커플, 그리고 북쪽의 대표적인 커플. 예,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약간 댄 브라운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뭐 탐 행크스가 로버트 랭던 교수로 했을 때 그 페어링을 한 그런 영화도 좀 떠올랐고요. 그렇죠. 로버트 랭던 시리즈가 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북한 쪽의 은명화는 뭐 천우희 씨 같은 분, 가상 캐스팅을 예. 하면서 가상 캐스팅. 네. 미셸 롱 같은 경우는 전지현 네. 씨 같은 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혹시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어떤 배우가 하면은 이거 참 저격이겠다.
제가 사실 영화랑 TV를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배우들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기도 하고 막상 쓸 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답하기를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저 관객 동원력 흥행 배우들로 꾸려주세요. 뭐 본인이 만약에 합니다. 욕심을 낸다면 역의 역할에 내가 가장 작가로서 내가 가장 많이 투사된 역할? 뭐. 제가 투사된 역할은 강민준 대위죠. 그렇죠. 네. 좀 찌질하고 뭐 나중에 폭탄을 스스로 뭐 그러긴 네. 하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보통 남자죠. 그 반공이 국시인 시대 우리는 네. 반공 영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통일이 국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통일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통일 영화로 치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유 특별하게 있습니까? 뭐 그 앞에다가 이제 뭐 반공이라고 붙여도 좋고 통일이라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분단 문제를 당면하고 있고 그거가 우리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이전하고 접근법이 다르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 의견은 우리 소원이 전쟁이라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지금 위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전쟁이라는 위기가 날 수도 있고 반면에 북한이 붕괴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 이것도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하면 소통과 교류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네. 북측 사람이 남쪽에 일자리도 잡고 네. 남한 사람들이 북한 금강산도 구경 가고 백두산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휴전선에 딱 막혀서 오히려 지금처럼 네. 뭔가 있어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묘사한 네. 그런 상황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책의 저 첫 페이지에 네. 밝히신 걸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배경을 예. 설명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떤 이제 통일 후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룬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대목이고요. 조금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휴전선이 없어져서 갑자기 왕래가 가능해지는 그런 날이 그 순간은 좀 감격적이겠지만 그 감격이 오래 못 가리라는 걸 우리가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를 뭐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막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휴전선이 없어지고 왕래가 가능하면 분명히 남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려도 남한에서 꾸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예.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좀 이제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난민의 다른 이름은 거린들이다라고 네,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래서 어떤 통일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그리고 이미 여론 조사를 하면 결과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다 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예. 것 갑작스러운 통일이 우리한테 재앙이라는 생각들은 입 밖으로 내서 말은 못하는데 다들 갖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현실화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뭐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진다 어느 날 그래도 휴전선은 좀 오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소원은 위기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작가가 아니라 기자적인 시각으로 면죽겠습니다. 이런 그 좀 부정적인 시각을 상정하셨지만 네. 우리가 통일 이후에 뭔가 긍정적인 우리의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갈등 관리 능력이 정말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매우 우리 안에 갈등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나라인데요. 어쨌든 그 능력을 키워야 아마 통일 이후에 벌어질 갈등은 세계사의 유례가 없을 갈등입니다. 이런 나라랑 이런 나라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게 한 번도 어디서 시도해 본 적도 없고 그 동독, 서독도 이렇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갈등이 생길 텐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꼭 이제 뭐 북한 문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분열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좀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거를 잔뜩 키워서 체력이 좋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통일을 맞이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참 자분자분하게 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소설만 설득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도 설득력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남남 갈등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갈등이 없잖아요. 지역 간 네. 갈등 이런 게 있는데 또 전 세계에서 이념적으로 분단된 나라치고 이 북한과 한국만큼 갈등이 있는 나라가 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통일되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남 갈등 플러스 남북 갈등이 겹쳐진 게 아니겠느냐. 이중적 갈등 요소인데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 구월산 유격대 생각도 나고 또 소련군과 미군이 함께 주둔했었던 어떤 분단 이후의 상황 같기도 하고 네. 또 장리철 보면은 상부의 명령에 따르다가 버림받은 특수대원 우리 또 실미도 얘기도 좀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의 DNA들이 다 모여서 복합적인 걸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좀 만든 설정인가요? 제가 그거를 뭐 꼭 한국 근현대사 일을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쓰다 보니까 이거 저기 미군정 시절에 맞아요. 있었던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일들이랑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될 거라서 벌어지는 일도 이제 제 상상력이라는 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초에 어떤 통일 문제에 관한 언급들을 주인공들이 각자의 입장을 갖고 다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의도하시고? 예. 애초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통일 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학교에서 배워온 것들 그리고 지금 사회 공론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1인칭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3인칭으로 그렇지.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고 우리가 미래의 후손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면 한국 전체가 어떤 국익이 오고 몇십 년 뒤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 다 1인칭으로 그거를 지금 당장 겪게 됩니다. 그때 몇십 년 뒤라든가 나라 전체의 이익을 보통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현재 기득권층인 사람, 북한에서 아마도 통일 이후에 제일 타격을 받을 사람, 남한에서 그런 사람, 밖에서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했고 저는 그게 좀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통일 전 단계에 대해서 아무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통합을 위해서는 네. 사실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주민을 좀 2등 주민? 네. 뭐 좀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볼 때 오리엔탈리즘적 시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보여줘서 야, 이렇게 봐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멘트도 저도 한번 낭독해 볼게요. 네. 서울 남자와 사귀는 꿈을 꾸지 않는 북한 여자는 없으리라. 평화유지군은 북조선 사람이 죽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평화유지군 한국군 부대에서 잡일은 거의 대부분 북한 출신 군무원들에게 맡겼다. 네. 사실 이게 1등 주민과 2등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문학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만 너무 좀 비극적인 예측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비극적인 예측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중국에 단체 여행을 가도 네. 거기 중국 동포 가이드한테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대등하게 대해주느냐 하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마도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로서는 아마 저숙련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같은 한국 안에서도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한테 그렇게 대등하게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예 임시직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대등하게 대해주지 않는데 뭐 동포애가 거기서 더 발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온 어떤 그 캐릭터들의 그 대사나 행동에 의해서 희망 같은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 투덜대지만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행동을 옮기는 여성, 북한 여성들일거나 네.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성장해 간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네. 네. 뭐 장미철도 그렇고 강민준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동력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여성들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뭐 은명화 네. 그리고 뭐 박우희, 네. 문근옥 뭐 네. 이런 등장인물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장미철의 모습을 본다거나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이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전에 듣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캐릭터 설정을 하셨어요? 예, 실제로도 지금 북한에서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원시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일단 옛 그 배급을 주는 일터에 계속 나가면서 월급은 못 받는 상황인 것 같고 장마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성 경제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활력도 높고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것도 이제 익히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했고 또 실제로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들이 좀 뭐랄까요 좀 덜 떨어졌는데 그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네. 그래요. 남자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딱 뭐 원색적으로 아니, 그렇게 아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이죠. 아니 이 소설에서도요. 네. 너무 완벽하면 좀 이렇게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네. 더 현실적인 거죠. 네, 조금 네. 부족하면. 아, 그리고 은명화라는 그 상대가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의 리더, 그의 결정에 토 안 달잖아요. 그런 남자가 필요한데 또 강민준도 사실은 좀 찌질한 모습이 좀 있는데 저는 예. 오히려 저의 예 저의 사실은 이제 이게 저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자의 뭐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더 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히어로를 원하는 세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강민준 네. 따뜻해서 좋아요. 그렇죠. 리얼 네. 리얼한 남자 아닌가 싶어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미셸롱이나 은명화가 뭐 굉장히 무슨 뭐 성녀의 위치에서 막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걸로 하지는 않았고 나름대로는 이제 단점 장점들을 그렇죠. 뭐 네. 배분을 했는데요. 네. 은명화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관념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너무 관념적인 그 이렇게 좀 고지식하죠.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한 번은 자기 일행들을 큰 위기에 몰아넣게 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 결국 빠져나옵니다. 장미철도 도와주고요. 미셸롱은 좀 이제 얄미운 캐릭터죠. 너무 이제 딱딱 떨어지고 얄미운 캐릭터인데 뭐 그 호흡이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준이랑. 근데 아마 제가 쓰고 나서 여성 캐릭터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제 생각에 아, 주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서 아니 뭐 그렇게 여성 캐릭터라고 완벽하게 짠 건 아닌데 라고 해서 듣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아 그동안에 좀 딱 부러지거나 강한 여성 캐릭터가 부족해서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헤쳐 나가려는 어떤
그 주체적인 행동 모습, 그렇죠. 행동 예. 양식을 보인 예. 단점이 있고 예. 내 사람이 다 단점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내 사람 다 공이 뭐 어디 묻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고 어떻게든 성장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보면 이제까지 뭐 댓글 부대 네. 뭐 이제 이런 거 있어. 한국이 싫어서 네. 뭐 이제 이런 제목은 베스트셀러는 좀 되게 힘든 제목 같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헬조선 모습을 보여준 건데 네. 이번 이 책은 어쩌면 북조선의 헬조선과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독자들이 그래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어쨌든 좀 반어적이고 도발적으로 일부러 제가 좀 과장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헬조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거라기보다는 헬조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제안입니다. 한국이 싫어서도 한국 싫으니까 다 같이 이민 가자 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까지 네. 뭐 남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의 이야기까지 좀 확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소재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세요? 다양하게 쓰고 싶습니다. 뭐 소재도 다양하게 쓰고 싶고 장르도 다양하게 쓰고 싶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논픽션입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저널리즘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한국에 또 이제 좀 좋은 논픽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학 공모전 제도를 소재로 한 논픽션을 쓰고 있고요. 이걸 잡지에 연재하고 있는데 여름까지 좀 온 걸 어떻게 좀 마칠 수 없을까 분투 중입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장 작가님께서 네. 항상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네. 좋은 내 인생의 한 구절 네. 저희가 부탁드리거든요. 네. 어떤 구절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세미엘 허딩턴의 문명의 충돌에 네. 나오는 말이고 뭐 맥락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책의 맥락은요. 사람은 자기 적수가 누군지 알 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다.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라도 뭔가에 맞서야 되는 거고 내가 뭐에 맞서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좀 인식하는 거. 이 구절이 좋아서 제가 처음에 데뷔작이 표백인데 거기에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지금도 내가 지금 뭐에 맞서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뭐 구체적인 누구 어떤 사람 집단 네. 이런 것보다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 어떤 모순 부조리 네. 이런 거에 맞서고 싶습니다. 네. 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우리의 소원은 전쟁의 저자인 장강명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긴 네. 시간 솔직한 얘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잉너트에서 베이스를 치는 한경록입니다. 네, 저는 아코디언하고 건반을 치고 있는 김인수입니다. 아 진짜? 네, 잠시만요. 네, 네, 시조새. 우리 타지 않을까? 네,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락. 여기 해치지 않아요. 그냥 치고 있어 지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책 많이 읽는 편이에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책을 들고 다니는 걸 자주 목격했었기 때문에 자전거 앞에도 책을 놓고 다니고 타는 중에 타는 중에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니체의 말인데요. 이 책이 정말 생각보다 쉬워요. 색가디건, 녹차색 머플러, 빛바랜 청바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하루의 끝에는 그냥 자라. 이런 말이 되게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뭐 교훈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좀 위로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좀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뭐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예전에는 짜라투스트라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잠오기 딱 좋은 책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랬었는데, 니체 책들이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언같이 짤막짤막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습니다. 참고로 인수 형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보다는 저기 미아리 같은데도 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가끔씩 저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밴드, 장수 밴드의 비결. 소개해드릴 책은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라는 책입니다. 주로 이분이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문들 모아놓은 건데요. 이분 책은 거의 다 읽기는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간된 게 생각나서 한번 사봤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60, 70년대 통틀어서 가장 재기발랄한 작가라고 해야 되나? 원래 소설가예요. 제우도 설정이나 고양이요람, 갈라파고스 옛날, 마더나이트 뭐 그런 책들이 있고요. 제우도 설정 같은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말이 영어로는 So it goes라고, 그냥 아 그렇게 가는 거지라는 그 단어,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전쟁하다가 자기 동료가 죽고 그러는데 그냥 뒤에 딱 한마디로 아 그렇게 가는 거지. 엄청 시크하네. 네.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관객들이 이제 그거를 따라 부를 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좀 이 맛에 산다구나 그런 거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책을 보면은 책 제목을 정할 때 자기 왜 친척분의 말에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한여름에 저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들이키면서 아 이 맛에 사는 거지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제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레모네이드만 맥주로 바꾸면 됩니다. 록밴드고 또 홍대 인디밴드에서 뭐 라이벌이라고도 불리는데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를 추천합니다. 밴드 이름이 노브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없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책 읽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골탕 좀 먹고 말아라는 생각도 좀 있고 우리만 당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도 추천을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책도 좀 읽고 음악 생활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성우야, 오랜만이다. 사실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잘 지내고 있는가 사네. 오늘 독소리라는 프로그램에 추천을 당하여서 책을 읽고 방송을 녹화하였다네. 그래서 나만 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을 추천하였으니 이 기회에 책 좀 읽고 자네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잘 부탁한다네. 사랑하네. 락앤롤 책 좀 읽어라.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계절,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산과 들에는 꽃이 피며 봄 소식을 분주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 진달래는 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꽃인데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등장하는 등 예부터 우리 문학이 사랑한 꽃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따뜻하게 그린 양규자 작가의 단편 소설 한계령에도 진달래가 나타나는데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더라고. 남편은 원미산을 다녀와서 한껏 봄 소식을 전하는 중이었다. 원미동 어디에서나 쳐다볼 수 있는 길다란 능선들 모두가 원미산이었다. 창으로 내다보아도 얼룩진 붉은 꽃무더기가 금방 눈에 띄었다. 진달래꽃을 보기 위해서는 꼭 산에까지 가야만 된다는 법은 없었다. 나는 딸의 몫으로 사준 망원경을 꺼내어 초점을 맞추었다. 진달래는 망원경의 렌즈 속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새순들이 돋아난 산자락은 푸른 융단처럼 부드러웠다. 작품의 배경인 1970년대에서 2017년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봄이 되면 원미산에는 붉은 향연이 펼쳐져 이를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가득한데요. 시에서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지금 정말 원미산을 그 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광지로 올 수 있을 만큼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또 오면은 진달래, 개나리 모든 꽃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죠. 사실 한계령은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나오는 단편 소설 중 하나입니다. 총 11편의 단편이 연작으로 이어지는 이 책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 편에 나오는 은혜네가 서울을 떠나 부천 원미동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특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란 집과 같은 뜻이었다. 이제 그 희망을 갖기 위해 서울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는 뭔가 기이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넓고 넓은 서울에서 그는 여태껏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 희망 없이 살았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집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것은 서울이 아니고 부천이라는 점이다. 1980년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개발이 진행됐는데 부천 원미동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죠.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의 원미동. 하지만 3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며 당시 모습은 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읽으며 옛 추억과 감동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옛 원미구청 앞에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커다랗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설 속에서 막 나온 모습의 형제 슈퍼 김반장, 동네 지주로 불렸던 강노인 등을 실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어 마치 소설 속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은혜네, 행복사진관, 김포슈퍼, 강남부동산, 우리정육점, 서울미용실 등 가난하지만 인정 많은 이웃의 모습을 그린 소설 원미동 사람들. 소설에서 원미동은 단순히 마을이 아니라 1980년대 시대상을 담은 공간입니다. 이웃이 점점 낯설어지는 21세기. 이웃사촌이 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공연되던 극장 입구에는 모든 사람은 배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하나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번에 소설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를 출간한 오연종 작가는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극 속의 왕이든 희극 속의 광대든 정오의 주사위 노름으로 결정된다 해도 괜찮다. 이제는 내게 어떤 역이 주어지든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왕과 광대의 삶이라고 해도 이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하는 작가에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 듯합니다. 오연종 작가는 1999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9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단편 소설집과 장편 소설을 포함해 총 9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는 두 번째 소설집을 내고 10년 만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집인데요. 여기에 실린 8편의 단편에는 그간 작가가 살아온 나날에 대한 다양한 마음의 문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밀실에 감금된 연인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는 과정을 그려낸 표제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를 비롯해 작가를 꿈꾸었던 할머니의 인생을 복기하는 자존소설 호적을 읽다까지 이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은 어느 하나 허투루 쓰인 게 없습니다. 이 책은 한바탕 연극 같은 우리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제일교포 2세로 도쿄대 교수를 역임한 강상준 교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독자에게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와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통찰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의 방법을 담은 책 고민하는 힘은 일본에서 100만 독자가 찾아 읽었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 강상준 교수가 이번에는 악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입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예로 들어 규범을 어기고 누군가를 해친 행위,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등 여러 문학 작품을 거론하며 악의 다양한 얼굴을 조명하죠. 저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외톨이라는 느낌,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도 악을 싹 틔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일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을 빌려 답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구절을 인용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을 믿고 스스로를 세상의 일부라 느낀다면 공생의 도덕을 실천한 것 외에는 악이 번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또 확신할 때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설은 당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소설은 시대를 앞지르기도 하지요. 우리의 소원은 전쟁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카산드라, 즉 예언자입니다. 장강명의 소설은 우리의 통일을 불길하고도 불편하게 예언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만 통일 이후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 정도라면 그래도 통일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시나리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 이후의 한반도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한반도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전쟁 위험 지역이 되었고 김정은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가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한반도에는 남북한 7천만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위기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미디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는 술과 이념은 처음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통일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베를린 동과 서에 가보면 도시의 모습과 살아가는 주민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남과 북의 통일도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박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up?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